자, 선생님 우각 차단 심전도에 나와서 초음파 찍어보니까 이상 없다는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이전에 심전도 할 때 우각 차단이 없었는데 RBBB라고 해서 Right Bundle French Block 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심장이 있으면 심장이 근육이잖아요. 근데 근육이 수축을 하잖아요. 심실 두 개, 심방 두 개 해가지고 피를 내 몸에서 오른쪽 펌프로 해가지고 받아들여서 폐에다 보내고 폐에서 다시 심장으로 산소 익스체인지를 해서 산소가 많은 피를 폐를 통해서 딱 한 다음에 왼쪽 심실 그래서 쫙 뿜어내서 우리 몸으로 이렇게 뿜어내는 그렇게 해서 이제 펌프를 하는데 이게 펌프를 할 때 쭉쭉쭉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리듬을 타게 하려면 라이트 벤트리클도 짜주고 오른쪽 벤트리클도 쏴줘요. 그러면 그 전기줄이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신경이. 오른쪽으로 가는 전기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라이트 번들 브랜치 플락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서 왔냐? 대부분 그 이유는 혈관들이 동맥경화증이 많아서 심장에 있는 혈관들 실핏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쪽 심실에 심실을 지나가는 신경줄도 피가 가야 되는데 그런 게 막혀가지고 거기에 그 전기줄이 망가진 거예요. 그 혈관들이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동맥경화증.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널브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혈관 문제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타이밍 벨트를 해주는 것이 약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심장의 기능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 번들 브랜치 블락이 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당장 뭐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렇지만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 내과 전문의한테 가서 혈관 검사를 하고 혈관 검사를 하면 아 괜찮네요. 그러면 혈관이 막히는지 않게 아스피린을 준다거나 좀 더 안 좋다 그러면 뭐 플라빅스 뭐 이런 식으로 혀를 피를 묽게 해주는 약을 주고 콜레스테롤 약 계열의 스타팅 약을 줘요. 그 혈관이 막히지 않게 그런 거를 줘서 치료를 합니다. 지금 타이밍 벨트처럼 그렇게 가는 신경 자체를 고치는 약은 없어요. 근데 이게 심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인터벤션을 하는데 라이트 벤트리 브랜치 블락이 특별하게 자꾸 문제가 없지 않으면은 그냥 그 정도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생긴 게 혈관이 막혀서 생길 수 있으니까 혈관 검사나 에코 같은 걸 했을 때 굉장히 심장에 좀 타이밍 벨트가 좀 완전히 많이 망가졌다 그러면은 더 센 검사를 합니다. 뭐 칼리아 캐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스탠트 넣을 때 하는 그런 철사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것까지 할 수는 있어요. 라이트 번들 브랜치 블락에서 심할 때는 근데 대부분 약하게 왔을 때는 그냥 모니터만 해요. 그러니까 계속 관찰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약만 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일명 메디컬 테라피. 그러니까 검사는 좀 하고 약물 치료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레프트 번들 프렌치 플락. 그래서 왼쪽의 심실은 우리 몸으로 전체적으로 쫙 짜주는 심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하게 짜줘야 돼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 피를 짜줄 때 굉장히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레프트 번들 프렌치 블락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되게 심각하게 굉장히 정밀한 검사를 다 해서 되도록이면 다 확실하게 치료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왜 라이트 번들 브랜치 블락은 그냥 넘어가고 레프트 번들 브랜치 블락만 그렇게 심하게 하냐? 라이트 번들 브랜치 블락도 문제가 있긴 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하려면 조영술 해가지고 조영제까지 막 주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다가 콩팥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프트 번들 브랜치 블락은 그걸 그냥 놔뒀다가는 환자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지고 검사를 다 해야 되는 거고 라이트 번들 브랜치 블락을 했을 때는 뭐 심전도 보고 에코칼디오그램 초음파 같은 거 보고 했는데 초음파에서 뭐 그럭저럭 괜찮다 뭐 다른 거 그럭저럭 다 괜찮다 하면 놔두려고 할 때가 많은 게 그냥 그럭저럭 갈 수 있는데 괜히 그거 했다가 환자 투석까지 하게 콩팥 다 날리면은 안 되니까 그것까지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검사를 어디까지 할 거냐 치료를 어디까지 할 거냐는 그런 위험 부담을 생각을 해서 그까지 이렇게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라이트 브랜치 블락이 그냥 스테이블하다 안정적으로 계속 그대로 있다 그러면은 추적 검사만 하는 그런 거에서 끝나게 됩니다.